파이어와 휴대폰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모바일 기기 홀더를 위로 제껴주시고, 자, 일반적으로 큰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는 홀더를 위로 올려서 바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휴대폰 같이 작은 모바일 기기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보조 받침대를 밑으로 제껴줍니다. 그리고 나서 휴대폰을 얹고 내려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조종기 뒷면에 보시면 USB를 꽂을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곳에 USB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휴대폰의 USB 단자에 마찬가지로 USB를 연결해 줍니다. 자, 이제 두 기계의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종기 전원을 켜고 기체의 전원을 켭니다. 자, 모든 전원이 켜지고 나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 나서 좌측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눌러줍니다. 제일 처음 실행하면 휴대폰 상태에 따라서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USB 디버깅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인데 오른쪽에 세팅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에 찾아보시면 USB 디버깅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디버깅을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허용할지 물어본다면 허용한다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취소 버튼을 눌러서 다시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고 나면 이렇게 기체 상태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잠시 기다리시면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나온다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혹시 너무 오래 기다려도 화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좌측 상단에 있는 홈 버튼을 눌러서 메인 화면으로 빠져나가신 후에 다시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카메라 화면으로 들어가면 잠시만 기다리면 화면이 나올 것입니다. 화면이 나오고 나면 조종기 좌측에 있는 레버를 움직여서 짐벌을 위아래로 조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기 상단에 있는 레버를 이용하면 카메라의 밝기를 밝게 또는 어둡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